나를 가장 크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지. 남자는 이맘때가 되면 꼭 고등학교 은사님께 새해 인사 연락을 드린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엔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무관심하게 학생들을 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집안 사정으로 미술을 접어야 했을 때 선생님은 말없이 후배가 하는 미술학원에 명함을 내미셨고 남자는 무료로 입시 미술을 배울 수 있었다. 무관심해 보였지만 선생님은 누가 슬픈 앤지 아픈 앤지 다 알고 계셨던 거다. 남자는 뮤지컬 위키드의 대사 나를 가장 크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지 란 문구를 떠올릴 때면 선생님 생각이 났다. 조만간 선생님을 찾아뵈야겠다. 불나방들은 가장 크게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보내는 282번째 반편지. 저는 김이나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김이나의 반편지 첫 곡은 윤상의 재회였습니다. 저를 가장 크게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일단 1번 우리 엄마. 2번 첫 성장을 정말 눈부시게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작곡가 김영석 씨. 새해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제 2차 성장을 가능케 해주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나와 계세요.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해 첫 손님이라서 네 모신 분이고요. 오늘 아이유 씨 함께 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반편지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인터넷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또 반편지에서 드리는 선물 있죠. 피로회복제 구론산 밤원도에서 음료, 매일새기름 60개 치킨에서 고추치킨 교환권 2장, 양재 원장과 함께하는 마인드 카페에서 모바일 심리 상담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반편지. 사적이지만 사사롭지 않은 초대석, 사적인 대담. 눈빛, 생각, 노래 모두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분이죠. 정말 소중한 뮤지션 아이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행차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됐어요. 아 정말 이렇게 상큼하게 내 앞에 앉아있게 되다니요. 아이유 씨가 나오게 된 경위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아직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나 전전긍긍 했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인지를 많이 설명해 주는 앱인데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DJ를 하게 됐을 때 소식을 알렸더니 언젠가 한번 꼭 나가겠습니다. 맞아요. 하고 연말에 먼저 이모 저 반편지에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당연히 뭐 약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유의 화법인 거거든요. 저는 정말 감지덕지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혹시 다른 프로에도 와줄 수 있냐고. 저는 뻔뻔스러운 이모였는데 아무튼 아이유 씨. 네네. 너무 환영해요. 저희 아유, 불나방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불나방 12시 애칭. 아. 유희열 씨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 그게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불나방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제가 제 발로 이렇게 뛰어들어온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온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제 막 투어를 마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이 좀 그러고 있지만은 왠지 보기에 2019년이 좀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때요? 맞아요. 그죠? 정말 쉬는 날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딱 그 캘린더를 2019년 네. 캘린더를 보니까 쉰 날이 일주일 정도? 예, 1년 동안 정말 바쁜 한 해였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나의 아저씨 끝나고 만났을 때보다는 얼굴이 좋아 보이죠? 괜찮아요. 눈빛이 무엇보다. 맞아요, 맞아요. 땡글땡글해요. 정신이 괜찮아가지고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 네. 그래도 투어로 마무리가 된 후에는 네. 기분이 좀 좋아서 네. 그런지 좀 육체는 좀 피곤해도 기분이 항상 좋아요. 아 근데 저는 겪어보지 못하고 설명을 들어도 체감은 못할 부분이 그 콘서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감사하게도 굉장히 그 큰 공연을 하는 가수가 그 돔 공연을 한 두 명의 가수 저 혼자 엮어서 네. 그 공통점에 내가 있다면서 혼자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박효신과 아이유. 네, 박효신 선배님. 네, 그 대형 공연을 하는데. 그 친구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행복함이 오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피로감을 호소를 하는데 네. 얻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허탈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저는 많은 이제 가수분들이 원래 큰 공연 끝나고 나면 집에 갔을 때 그 허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운 좋게 그
그게 없어요. 어허. 예. 그냥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혼자 있는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격차가 느끼기에 크지가 않아서 우와. 예. 그냥 바로 제가 좀 감상에 오래 젖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전 좋고. 에이. 근데 이번 투어를 저도 좀 크게 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모도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60도 공연에서 저의 한순간도 시선을 안 받는 시간이 없고 네. 모든 각도로 시선을 받고 그러니까 한 4,000분 정도 그쵸. 이렇게 모셨었는데 이게 물론 다 저를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이지만 어찌됐든 관객과의 저기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의 텐션이란 것도 네네네. 있죠. 네. 밀리면 안 되니까 그게 딱 끝났을 때 어쨌든 피로도가 다른 공연에 비해서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 게 또 아이유 씨의 팬분들은 유난히 아이유 씨는 그 텐션 싸움을 좀 걸어요.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짓궂고 네, 아, 근데 되게 유쾌하고 재밌어요. 특히나 저희 공연에서 관객분들은 다른 데보다도 제가 발라드 되게 조용한 발라드를 부를 때 정말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내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저에겐 배려이기도 하면서 진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때가. 그렇구나. 근데 그게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배려가 저 1도 아니고요. 저 그냥 나 즐기느라고 전혀 무슨 배려해줘야지 이게 없었어요. 아. 진짜 역대급으로 몰입해봤었어요. 이번 아이유 씨 그 발라드 쭉 연달아서 할 때. 네. 오,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감상은 오래 젖어있지 않은 편이다라는 말이 꽤 인상적이에요. 저는 그게 문제예요. 너무 오래 가요. 오래 젖어 계신 게. 어제 허우적거리고 있고 아직도 저 슈가맨 양준일에서 그 녹화장에서 받은 감동이 그날 이제 조금 물기가 다 말라가는데 아직 끄트머리는 좀 젖어 있거든요. 빨래로 치면. 근데 이게 근데 보면은 작품으로 보면은 완전 몰입형인데 거기서 바로 이제 탁 건조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리할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있는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다 싶은 일도 금방 좀 이렇게 휘발되고 근데 또 나쁜 일에 있어서는 너무 편리한 성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요즘 느낀 게 이 뭐 좋은 거 나쁜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댓글도 나쁜 댓글뿐만 아니라 좋은 댓글도 안 보려고 하는 게 생긴 게 나쁜 댓글이야 멘탈이 좋을 땐 무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좋은 댓글은 거기 젖어들게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사람 진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좋은 댓글이. 네. 그런 거 저도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이제 그분들이 보신 내가 또 100% 내가 또 아닌 부분도 그쵸. 아, 그런데 어쨌든 아이유 씨 첫 번째 신청곡으로 시간의 바깥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이 노래 또 저 혼자서 또 오바 칠바 떨면서 혼자 감동을 느꼈던 노래인데 우선 먼저 듣고 올게요. 시간의 바깥.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섬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 하려던 맘 괄호 속에 말 이제야 어디도 닿지 않는 나의 닷 넌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섬 같아 헤매던 날 이제야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숨이 차게 춤을 추겠어
그들을 가만 내려보는 달 여전히 만나고 싶은 말 우리 손봐 꼭 하나 같아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듣고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아이유 그 판타지 3부작과 현재 이 지금 아티스트 이지은의 음악 세계와 다리가 놓아진 것 같다고 혼자 감상을 했습니다. 그 표현 제가 뭐 그 인스타에 올리신 거 봤거든요. 아, 네.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와, 이걸 진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다니. 아, 진짜요? 왜냐면 이 곡을 작사를 할 때 네. 사실 제일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분, 제일 신경이 쓰였던 청자는 이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거를. 왜냐면 이모가 시작하신 이야기에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뒤인 이야기를 감히 쓰는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 청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배포 있게 여쭤보지를 못하고 이모 이거 어떠세요? 이거를 여쭤보지 못하고 그냥 긴장하면서 이모가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나. 근데 그걸 그렇게 써주셔서 보셨구나. 네, 너무 그럼 좀 좋았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조금 뒤늦게 봐가지고 이 친구 냉정하구만 이거 조금 늦게 와서 네. 이제 누르기에 좀 늦었나 싶어서 네, 다음에는 그런 거 보면 바로 누르겠습니다. 수줍어 말고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뭐 작사가 이지은은 뭐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이민수 작곡가와의 작업 네. 경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역시 너무 긴장이 됐던 부분인데요. 까다롭죠? 그러니까 저는 가수로서 어릴 때 작업을 했을 때도 제가 겪어본 모든 음악가 중에 가장 까다로운 분이셨거든요. 맞아요. 가장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그 천재의 이미지, 좀 예민하고 좀 까다롭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너무 그 냉정한 맞아요. 딱 그 이미지 그대로시잖아요. 사실 물론 그 외적으로 너무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참 걱정스럽고 긴장이 많이 됐는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 이민수 작곡가님이 저를 대하실 때 마치 예전에 제가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김이나 작사가님과 이민수 작곡가님의 그 작업처럼 저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청도 있고 네네 여기는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저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주시고 조심스럽게 그게 만약에 방금 이 노래가 나갈 때도 또 잠깐 또 이모랑 둘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수정이 없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네, 그냥 네 곡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짓말인 건데 맞아요. 그 와중에도 끈질기게 수정 요청을 또 해주셨고 또 저도 전부 다 수정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의 의견을 내면서 이제 딱 이렇게 절충을 하면서 그게 완성을 딱 시켰을 때 그때 느낌이 오빠가 민수 작곡가님이 저를 한 명의 그냥 작업 파트너로서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스스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작사 작곡가로 만난 풍경 자체가 팬들이 보기에도 좀 감동적인 모습이었었어요. 오랜만에 한 거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비디오 감독님도 그대로 맞아요, 해주시고 홍사 감독님까지 했었는데 드라마랑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대작들을 하세요. 근데 물론 아이유가 들어가니까 좀 대작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양분이 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저는 완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가수 일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각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상대의 일이 도움을 시너지 효과를 되게 많이 받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할 땐 제가 특히 가사를 많이 써요. 어느 때보다도 가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왜냐면 와.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일이다 맞다. 보니까 그때 막 말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 그 몰입하는 그 부분을 네. 연기에 또 이렇게 차용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서로 저는 되게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연기에 대한 꿈은 연기자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수들이 연기를 배우는 거는 항상 찬성을 하고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노래는 그냥 성대로 가창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 호흡 하나 차이인데 연기를 한 번이라도 하고 갔다 온 친구들은 녹음 부스 소리 내는 첫음이 달라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노래를 쪽을 더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연기도 추가로 배워봐라. 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 연기자분들이 노래하면 솔직히 뭐 음역대가 별로고 좀 톤이 좀 아쉽더라도 듣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전달이 너무 잘 네. 되니까 일단. 그래서 사실 체력 허락만 되면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또 어느 한쪽으로 제 마음이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거 할 때는 아, 그 일에 대한 또 갈증이 막 생기고 맞아. 이거 할 땐 또 저 일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이게 엄청 저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돼주는 것 같아요. 약간 양다리 느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좋아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가사 쓰기 힘들지 않아 많이 하시는데 네. 똑같아요. 이게 방송을 함으로써 예전에는 얻지 못한 좀 자극이 어쨌든 있잖아요. 제가 프로 방송인이 아니니까 아직은 가서 와 막 이러면서 막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거기서 얘기가 나오지 가만히 집에만 작업실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요즘에도 충분히 멍 때리세요? 멍을 네. 정말 많이 때려요 요새. 다행이다. 그게 아이유 충전 시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 멍을 때리는 게 뇌에 그 엄청 좋다고 뇌가 쉬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네. 그래서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굳이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는 게 오히려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거기다가 조금만 뭐가 가미된 게 명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안 돼요. 보통은 멍이 안 때려지는 게 이 바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음에 뭐였지? 진짜 근데 타고났어요 멍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딱히 노력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치, 멍을 올해는 정말 멍을 더 열심히 때려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가를 제가 배울 때 명상을 계속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남들보다 저는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명상을 하는 그게. 멍해서 진짜 조금만 뭔가를 좀 첨가하면 명상이 되는 맞아요.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이 친구는 되게 그릇이 넓어서 내가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잘 한 몇 마디로 정의가 안 내려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명상이나 멍 때리는 거는 사람 생각 그릇을 넓혀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커요. 명상을 아이유는 아 저요 제가요 네 지은 양은 이 근데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느낌과 옛날에 잔소리 때 처음 봤었던 느낌이 물론 지금 조금 더 친근하지만 네.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게 더 놀라워요. 저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쉽게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이제 대외적인 톤 대외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많아지면서 네. 저는 사실 목소리 같은 게 좀 많이 뭐 톤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말투나 이게 좀 방송을 하면서 다듬어진 게 있는데 아이유 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웃는 것도 멋쩍은 그 약간 멋쩍은 상태 약간은 머쓱한 상태 머쓱타드 이런 느낌 그대로인데 그게 참 몇 년을 해도 그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고유 성질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네, 네. 또 신청곡으로 갖고 오신 노래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원티드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인데 이게 저 그
하동균 선배님께서 부른 곡인데요. 곡이신데요? 부르신 곡인데요. 코 방구 소리 나는 것도 예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네. 이 곡을 이제 가이드 상태 때 한번 듣고 너무 좋아서 이게 발매가 된 후에도 계속 듣고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 동균 선배님도 저의 어릴 때부터 계속 제 곁을 지켜주셨던 어른들 중 한 분이셔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저의 어떤 정신수련을 맡아주신 우와. 네, 지금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너무 편한 가장 편한 가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약간 결이 맞아요. 그렇죠. 좀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하동균 선배님의 곡 중에서 가장 편하고 이런 곡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빠의 감성인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노래 그리고 가사가 좋아요. 가사 슬쩍 먼저 봤는데 네. 최가원 씨가 네네네 저의 또 첫 프로듀서셨던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유 추천곡입니다. 원티드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 하지만요 나는 왜
자, 오늘 사적인 대담 아이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그 원티드 노래 듣기 전에 네. 아기 때부터 나를 지켜준 어른들 중에 하나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만약에 제가 그 어른들 중 수많은 어른들 중 하나라면 당연하죠. 당연히 계시죠. 일단 감사하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경박한 사람일 것 같다는 아유, 두려움이 무슨,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좀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되게 진짜 주접떨고 아니 제가 예전에 네. 그 책 내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그 너무 제 입으로도 이렇게 추천사 맞아요. 추천사 써주셨죠. 네. 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추천사. 아 정말요? 홍보용으로. 그때 제가 쓴 표현이 저는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제가 아는 어른들 중 그러니까 가장 감성적인 어른들 중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어른들 중 가장 감성적인 분이다라고 그때 썼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아. 이제 이모에 대한 정말 네, 결이랑 제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뿌듯해서 저 나중에 이거 묘비에 새겨도 돼요? 묘비에 아, 그렇게 진짜. 하고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거기에 아이유 이렇게 쓰고 혹시 또 후대 사람들은 모를까봐 아이유 이제 히트곡들을 네. 옆에 새겨놔. 거기 이제 버튼 누르면 네. 한 소절씩 나오게끔. 나오고 그때 이제 기술이 있을 거니까 당시 이제 뮤직비디오랑 이런 게 이제 플레이 되게. 저는 거기 내 트로피도 놓을 거거든요. 아, 오, 트로피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과시욕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아요 버튼 남겨놓으라고. 확인은 못하지만 네, 확인 못하요. 하늘에서 확인하겠다라는 식으로 아, 획기적인데요. 아,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건 즐거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음도 놓이는 일인 것 같고 네. 이제는 슬슬 동생들 후배들 챙기는 게 보이면서 네. 야 이제 그렇지 아이유를 또 어느새 아이유 키드도 생겨났어요. 아이유를 보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라는 뮤지션들도 등장을 하고 네. 하는 걸 보면서 어때요? 이제는 후배들이 슬슬 보여요? 뭐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네. 이게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위해주는 거랑 네네네. 꼰대가 되는 거랑 네. 진짜 한끗 차이니까 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이제 연구해야겠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네. 이게 진짜 조금만 과했다가는 네. 그들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적정한 선이 뭘까 이거를 좀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제가 왜 그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엄청 팬이잖아요. 네네. 요새. 근데 그분이 이제 사석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선배님들이 작년에 2019년도에는 그래 데이브레이크 이렇게 잘하는 팀이다라고 언급을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약간 좀 울컥하실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게 그런 좀 잘하는 선배님들의 인정이 너무 목이 마르고 되게 큰 도움이 된대요. 너무너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네. 그래서 사실 가끔 보면 정말 스스로 좋다고 한 노래들 추천해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음악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친구들을 언급해 준다라는 거는 네. 그 어떤 음악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거나 조언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구나라는 걸 그분 얘기 듣고 느꼈어요. 그러면 저도 그 방법을 계속. 네. 너무 남발하면. 네, 그쵸. 그럼 좀 또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면 팬들이 먼저 알겠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유 씨의 팬들 또 크게 두 부류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카페와. 네. 겔과. 크게 나누자면. 크게 나누자면 그렇죠. 그게 또 그냥 딱. 단순히 커뮤니티로 나눈다기보다는 네. 그냥 성향 자체도 네네. 좀 오래 저를 지켜보신 분들 중에는 좀 만사일 뿐이야 이렇게 좀 넘기시는 그러니까 네. 저에 대한 어떤 이슈든 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하나하나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좀 더 세심하게 요거는 요게 좋지 않을까 좀 뭐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다든지 좀 더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좀 두 나뉘죠. 네,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약간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팬덤을 오랫동안 또 바라봐 오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팬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겔 문화로 파생 겔 문화도 파생이 되는데 네.
양쪽이 이렇게 적당히 나뉘어져 있을 때가 네. 가장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은 되게 비율이 네. 딱 적당하게 있을 때가 제일 평화로운 것 같아요. 맞아. 성비도 그렇고. 어, 맞아. 네, 전 정말 요새 공연 성비가 너무 황금 성비라서 정말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성비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는? 정말 자부심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비도 그렇고. 사실 뭐. 옛날에는 사실상 거의 군대 느낌이 나고 그랬었는데. 맞아, 9:1의 비율로 남성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진짜 여성 팬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도 하고 연령도 그렇고요. 어디 이제 뭐 어린 친구분들이랑 좀 저보다 또 윗세대 분들이 적절하게 딱 그 균형을 딱 갖추고 계셔서 팬덤에 제가 그게 기대하기가 참 좋아요. 와. 네, 뭔가를 여쭈기도 좋고 네. 네, 또 가끔 좋고. 뒤에 숨기도 하고 네. 또 서로 또 놀리면서 노는 팬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 아이유가 또 가사로 풀어내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본인과 일치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써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그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본인이 다 쓰지 않을지라도 네 이야기를 묻히기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다른 가수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본인 얘기를 좀 많이 쓰고 또 100%는 아니더라도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걸로도 팬들이랑 많이 교감이 되죠. 완전 되죠. 제가 저에 대한 TMI를 가사에 녹일 때도 있고 어쨌든 제가 하는 생각들이 가사에 담기니까 네. 그분들도 팬분들도 노래를 들으면 당연히 그냥 아 얘 이런 이 사람의 온도는 요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까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그냥 저는 제일 예리한 거는 결국엔 사람의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내가 알고 있다고 뇌로 인지를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그냥 그게 제일 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알아주세요 저를. 그게 거의 텔레파시인데 네, 네. 생각해보면 텔레파시라는 게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히스토리가 쌓이고 온 힘을 다해서 저 사람 알고 싶다라는 거는 애정? 네, 네 맞아요. 있을 때 애정이. 가능한 거네요. 네. 진짜 저는 그날 아이유 씨 공연 현장에서 그거를 느꼈었던 것 같고 또 박효신 씨 현장은 또 다른 의미로 약간 조금 더 오히려 유쾌하고 좀 왜냐 장난꾸러기들이 많아 맞아요 박효신 맞아요. 씨 팬분들은 장난꾸러기 쪽보다 오히려 박효신 씨가 좀 장난꾸러기 스탠스를 많이 하고 네. 팬분들은 약간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거리는 네. 나무들의 모습을 막 하고 계시는데 네. 아이유 씨 팬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아이유 씨를 데리고 놀리고 막 파도 그거 할 때 파도 타기를 끝도 없이 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제가 싹 빌어도 멈추질 않고 근데 그게 사실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장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팬분들도 장난을 그렇게 편하게 쳐주시면 공연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엄청 또 긴장도 풀리고 되게 좋아요 공연하기도 팬들은 네, 가수 본인이 가꾼 정원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아이유 씨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잘 가꾸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그거는 그렇게 대형 공연장에서 할 때는 어김없이 느껴져요. 아, 벌써 뭐야 마지막 노래 신청곡 트나요? 자, 적재의 럴러바이인데요. 네. 자장가 참 좋아해요. 저는 밤에 대한 곡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요새도 잘 못 자요?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예. 좋습니다. 저도 네. 잘 못 자고 있어요. 잘 못 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듣고 저는 제 불면에 대한 곡 중에 무릎이라는 곡이 저의 최애 곡이거든요. 네. 이 곡을 딱 듣고 아 최애 곡이 바뀌었다. 불면에 대한 곡 중 이 곡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그 밤에 듣기 좋은 불면을 달래주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적재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릎보다 저 좋네요라고. 정말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이유 씨 노래 중에 진정제처럼 듣는 노래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유 씨가 그냥 선물처럼 툭 냈었던 마음. 마음. 그 가사는요. 제 단언컨대 약 한 진짜 한 30-40년 후에. 네. 다시 왜 송창식의 우리는처럼 재조명 되나요? 약간 재조명이 아니라 이거 약 엔띔 같은 게 남겨지는 가사들이 있어요. 우리는이 저는 대표적으로 네.
그런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영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오나 네. 친구여라든지 저는 마음이 단언컨대 이 다음에 그거를 아이유 씨가 가요 무대에서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지금 최고죠. 그게 네, 정말. 그쵸. 죽지 않는 불멸의 곡. 불멸의 곡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선 적재의 럴러바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여기서 나누지만 마지막에 네. 약간의 저희가 이제 미니 꽁트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만 살짝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희 동네방네 앞으로 자랑할 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아니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못하고 하네요. 예, 예. 그 이모한테 그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야 뭐야. 여기 나와서 꼭 이 이모의 이 많은 팬분들한테 같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작사가로서도 이제 진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제 곡을 막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음흠. 근데 곡을 쓸 때 막힐 때 이 나이 모면 뭘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곡을 풀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 가사에는 항상 김이나의 감성, 김이나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작업,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특히나 되게 감상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꼭 여기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데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나방들 빨리 이 얘기 다 받아주셔서 여기저기 커뮤니티 짤로 앉아서 이 음성이랑 같이 나 진짜 자, 감사해요. 유애나 다 움직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유 씨 제가 필요한 막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도 잘 아는 것 같고 오늘도 여기 지금 선물을 한 무대기를 가져왔어. 세상에 아유 정말 거짓말 같은 사람. 너무 고맙고요. 언젠가는 또 저는 주접스럽게 한번 다시 또 와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들지 못한 밤 모두가 잠든 밤 멀어진 사람과 지나간 시간 잊었던 기억들 잊혀진 얼굴들 떠올리다 오늘도 눈 감아본다 잠이 들면 사라질까봐 복잡한 맘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너 하나면 충분했었던 수많은 밤을 뒤로 한 채 눈을 감으면 떠오르니까 보고픈 맘에 끝내 보내지 못하고 너 하나면 충분했었던 그날의 우리 뒤로 한 채 다시 또 눈을 감는다 하루를 다 는다
김이나의 반편지. 마음에 톡톡 남았던 메시지, 밤에 톡톡. 오늘은 393 하나님이 일이 바빠서 아빠 생신 때도 못 찾아뵀어요. 죄송한 마음에 아빠에게 톡을 보냈는데요. 그때의 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393 하나님 톡으로 시작해볼게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같은 날 내가 집에 갔어야 했는데 아빠 큰딸이 많이 사랑합니다. 딸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먼저 사랑해. 밥 굶지 말고 다녀. 딸이 감탄하는 소리 들으셨죠? 정말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습니다. 따님도 그렇게 덧붙여 주셨고요. 393 하나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1월 7일 화요일 김이나의 반편지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이유의 마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김이나였고요. 내일도 편지 쓸게요.